안녕하세요. 경제정선미술관 관장 송희경입니다. 경제정선이라는 화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하셨던 조선시대 그 당시에 모든 회화사의 맥락을 이끌어 가셨던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740년경에 이 지역의 양천 현감의 현령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 자리에 경제정선미술관을 2009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선의 맥을 잇고 있는 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어서 강서구를 이끌어 나가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선은 18세기 전반을 주도한 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홍도라는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는데요. 김홍도는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다면 그 이전에 경제정선이 먼저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제정선이 지금의 화명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산 그림 때문이고요.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집 그림 때문입니다. 금강산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성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금강산을 한번 방문하면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경제정선에게 금강산 그림을 부탁해서 집안에다 걸어놓는 거죠. 그렇게 금강산 그림을 그리면서 소위 말하는 진경산수화를 창시하게 되었고 완성한 진경산수화의 형식과 양식이 후대 작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진경이라는 용어가 경제정선 이전에는 그다지 유통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실경산수화가 있고 진경산수화가 있는데 실경산수화라는 것은 실제 경치를 그냥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선은 실제 경치를 토대로 하되 그 안에서 작가의 창작력을 더하여 화폭을 재구성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까지 더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실경과 구분한 진경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린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아까 말씀드린 금강산 그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양천구, 강서구 일대의 실제 경치를 토대로 재해석한 경교명승첩이 있습니다. 경제정선미술관은 어찌 보면 구립미술관인데 여타 다른 구립미술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상설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선미술관은 2층에 정선 기념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상설 전시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 순으로 혹은 장르별로 전시가 되어 있고 원화실이 있는데 이 원화실에는 경제정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는 연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기획전시실 2개가 있습니다. 이 기획전시실에는 현대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이것은 미술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그 역할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관람을 하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술이라는 단어가 멀게도 느껴지고 가깝게도 느껴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정의하는 미술이라는 것은 인간과 역사와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위로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관장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어떤 그림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쉽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특히 겸재정성같이 조선시대의 그림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그림만 보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해서 또 다른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술관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이런 곳에 겸재정성미술관이 있구나.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방문하시고 여러 번 방문하시고 우리 미술관에 애정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